네, 안녕하십니까. 이상로입니다. 자, 오늘 SKI 테크놀로지 분석 보고서가 나왔는데요. 한번 같이 보면서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꾸준하게 좀 하락을 해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자, 뭐 제목이 유럽 전기차 시장 회복이 간절하다는 보고서였어요. 자, 뭐 일단은 2분기 이제 적자가 좀더 확대가 되는 양상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적자가 확대가 되면서 그 이유를 여기서 이제 분석을 했던 것은 일단 폴란드 공장에서 대한 이제 출하에 대한 부분이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크게 물량이 늘지 않았다라는 얘기고. 자,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공장에 대한 이제 보수가 이루어지면서 또다시 마진을 조금 제한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판가 인하에 대한 영향으로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지금 적자가 좀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이제 이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분리막 관련 업체예요. 분리막에 대한 매출이 99.9%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그러면 이 분리막을 어디에 납품을 할까? 그 부분에서 좀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현재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크게 이세 군데가 배터리 공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활성화하고 있는 과정들인데,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현재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점유율적인 부분을 봤을 때 삼성 SDI에 대한 뭐 BMW 납품을 했다라든지 또는 SK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 뭐 유럽 쪽에 납품을 했다는 이런 뉴스는 많이들 보셨지만 SK가 어디에 납품을 했다는 뉴스가 뜨문뜨문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은 그만큼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부분에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지고 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바이든 대통령과 그리고 SK 최태원 회장과에 대한 이런 화상 회의는 저는 상당한 의미를 좀 가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 SKI 테크놀로지나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부분에서 투자가 확대가 되는 양상이 나타났을 때 결국에는 유럽 시장에만 목매다는 것이 아니고 바로 미국 시장에서에 대한 부분으로 다시 한번 더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투자에 대한 의지는 결국 SKI 테크놀로지가 바닥을 다질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될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3분기에 대한 부분에서도 불확실성이 존재를 한다고 하고 주가에 대한 하락 양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보고서에 대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저는 요거와는 조금 다르게 바닥을 충분히 달수 있다는 관점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KI 테크놀로지 지금 현재 바닥 권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지는 주가 꾸준하게 하락을 해오는 양상들이었습니다. 자, 상장되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모습들을 나타냈었지만 고가 권역 이후에 지금 주가는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까지 하락을 하는 양상들이었고 중간중간에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은 물량들이 빠져나가는 모습들도 나타났어요. 일부 블록된 물량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자, 지금 우리가 이제 79,200까지 내려왔는데요. 왜 하락했을까? 결국에는 실적에 대한 악재가 반영이 되면서 하락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다시 한번 돌려내는 것은 실적이 돌아서면 제일 좋겠지만 실적이 다시 한번 돌았을 때까지 기존에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신규 투자가 좀더 이루어져야지만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실적이 돌아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기술적인 부분으로 감안해서 본다면 지금 주가 자체는 여기서 출렁거리 투매가 한번 이루어졌다, 그죠? 투매가 이루어졌고, 또다시 한번 투매가 출렁거리면서 이루어지는 모습인데, 자, 이 투매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음봉이 떨어졌지만 결국에는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는 것은 누군가는 물량을 받았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변곡점 자체가 여기에서 한번 형성이 되고, 그 밑에 여기서도 형성되고, 이번에 다시 한번더 내려오면서 여기서 한번더 형성이 됐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현재 구간 자체가 과연 추가적인 하락을 나타낼 수 있는 구간인가?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지금부터는 주가 조금 더 바뀔 수 있는 구간으로 연출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자, 지금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 구간이 꾸준하게 이제 존재를 하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10만 원 밑에 가격대까지 내려온 상황인데, 지금 크게 이제 투매가 이루어졌던 요 자리, 자, 요거는 이제 저항 구간으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럼 현재 89,000원에서 90,000원대에 대한 돌파가 한번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바닥에 대한 탈출 신호로 봐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SK가 투자가 좀더 미국 쪽에서 이루어지는 타이밍에 대한 부분 자체가 부각이 되었을 때 주가는 강한 탄력을 좀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급락을 했을 때 가장 좋은 바닥 탈출 방법은 급락 후첫 양봉이 바닥 탈출에 대한 가장 좋은 신호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좀더 타이밍적인 부분 자체를 고려하시는 분들은 하방에서 양봉이 한번 형성되면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보시는 게 맞겠고, 대신에 나는 바닥 권역에서 SKI 테크놀로지 이대로 죽지 않아 한번 모아가 보자 하시는 분들은 저는 지금 자리도 상당히 좋다. 8만 원 전후에 대한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는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뷰옥스 보고서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뷰옥스 같은 경우에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 자체를 이제 리뷰를 해놓은 보고서인데요. 우선 이제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부분이었고, 외형 성장을 이제 이어가는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자, 그 밑에 이제 보시면 이제 사업에 대한 다각화가 지금 고성장에 대한 부분에서 원동력이 됐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의료용에 대한 부분 자체가 플러스 14%, 그래 전년 동기 대비해서 14%가 증가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에 대한 부분 자체가 지금 물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확산되고 있지만, 우리가 2분기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는 코로나 약화되면서 다시 한번더 병원 진료에 대한 인구가 증가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수출 물량도 함께 증가를 하는 양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 비옥스라는 기업이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던 것이 이런 엑스레이 진단 기기뿐만이 아니라 지금은 다양한 곳에서에 대한 활용 방안을 높이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두 번째 이용에 나오는 것들도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에 대한 부분, 그 산업용 카메라나 또는 디스플레이 패널, 반도체 검사용 머신 비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매출 자체가 잡히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실적은 사상 최대 실적을 나타낼 수 있었다는 거죠. 캐시카우라는 것을 바로 이 엑스레이 진단 기기가 가지고 있다가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라이징 스타가 등장하게 된 것이 이 산업용 이미지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과정 봤을 때 결국에는 지금 두 번째 라이징 스타로 나오는 부분에 대한 매출 자체가 현재 꾸준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던 캐시카우 256억을 기록을 했고, 지금 신규로 잡힌 돈이 231억이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큰 차이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거의 다 지금은 뭐가 캐시카우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지금 안정적 사업 권역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그런 양상이라고 볼수 있는데, 그러면 주가도 여기서 한번더 밸류업이 돼줘야지만 정상입니다. 그럼 과연 주가도 이렇게 밸류업이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고, 마찬가지로 이제 후반기에서 우리가 관건으로 좀 봐야 되는 것은 후반기에도 이런 수출 물량들이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될 거예요. 이것은 이제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여부와도 상당히 밀접한 연관이 좀될수 있는데, 기존 캐시카우 시장 자체가 일단은 코로나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코로나가 재확산이 된다면 신규적으로 매출 잡히는 부분 자체는 긍정적인 부분 나타내겠지만, 대신에 기존에 대한 캐시카우는 약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시 한번더 상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에 대한 재확산 여부도 반드시 좀 체크하고 넘어가줘야 된다.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주가 추이도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비옥스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자, 비옥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주가가 이제 신고가 부근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신고가에 대한 추라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 그죠? 지금 보시면 일봉부터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에 대한 매수가 꽤 유입이 돼 있는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돌파가 안 되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7월 27일 날 기준으로 상당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주가를 한번 강하게 쳐주는 모습이었는데, 마찬가지로 기관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기관이 항상 적극적 매수를 보였던 기업이 바로 이 뷰옥스였어요. 꾸준하게 물량 자체 늘려갔어요. 그래서 양봉이나 음봉과는 상관없이 이런 것들은 이제 유통 물량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유통 물량을 줄여지면 거래가 조금만 붙더라도 주가는 금방 올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에 대한 매집이 앞에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수 있고, 그 여기서 수급이 조금만 붙는다면, 거래량이 조금만 붙는다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꾸준하게 추가적인 매출 자체가 안 잡힌 구간에서 가격적인 부분은 3만 원대 부근 자체를 계속적인 지지 형성을 나타냈었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밸류업이 된다고 감안했을 때 저는 전고점 부근이었던 6만 원대 부근까지도 충분히 다시 한번 더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럼 지금 현재 구간을 보더라도 우리가 주봉 잠깐만 볼게요. 주봉을 보시면 비옥스 같은 경우에는 히스토리가 좀 있는 기업입니다. 앞에서 이제 엑스레이 진단기기 자체가 상당히 성황리에 업황이 확대가 되면 주가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 2017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이제 조정을 거치는데, 2020년도까지 약 3년 동안 조정폭이 들어왔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더 2020년 바닥 찍고 올라오는데 2년이 걸렸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한다면 주가가 크게 한번 빠졌던 자리, 지금 현재 다중바닥이 무너졌던 자리가 현재 요 구간이 되는데, 5만 원이 주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뚫기 힘든 자리가 될수 있다. 자, 다르게 얘기하면 5만 원대를 기점으로 빠져 있을 때는 강하게 다시 한번 더 푸시를 나타낼 수 있는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는 거. 얘기가 될수 있겠죠. 그 이후에 지금 주가가 움직이는 자리에서 지금 변곡을 한번 잡아도 한 4만 원 전후가 좀될것 같은데요. 현재 이 구간 자체에서 지금 다시 한번더 돌파를 시도하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돌파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이 기업이 5만 원대까지는 한번 강하게 추라이를 할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기간에 의해서 좀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라고 보는 시각이고요. 현재 기관은 적극적 매수를 하는 것은 아니다. 대신에 유통 물량을 충분히 줄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만 수급이 붙고 조금만 재료가 나타난다면 주가는 강하게 쳐올릴 수 있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2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지금 분석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시장에 대한 컨센서스를 부합했다. 그런 내용들이고, 자, 그 밑에 이제 보면 뭐 2분기 매출액이 2조 5천억 원, 영업이익 1,5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7% 꾸준한 이제 성장성을 이제 기록을 하는, 매출이 47%가 증가를 했던 거고, 그러면 영업이 우리 OP는 이제 플러스 2.1%거든요. 그러면 이제 마진 자체가 크게 늘진 않았어요. 요 부분은 이제 결국에는 이제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게 작용했다. 우리가 이제 먼저 읽어보지 않더라도 알수 있는 내용이 될수 있겠죠. 삼성 엔진은 크게 이제 두 가지는 나뉘는데, 이제 화공 부분과 이제 비화공 부분을 나눕니다. 특히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플랜트라고 해요. 플랜트를 납품을 하는 기업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플랜트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유 플랜트라고 하면 석유 시설, 그럼 뭐 해상 플랜트, 그러면 해상 시설, 설비, 뭐, 이런 쪽을 얘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나오죠. 이제 화공 부분에 대해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영향을 받았다라는 내용이었고,
자, 그 밑에 보면 이제 상반기 신규 수주는 4조 3천억 원으로 화공 부분보다 이제 비화공 부분에 대해서 꽤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하반기의 주요 수주 파이프라인을 확인해 보면 베트남, 그리고 알제리, 카타르, 그러니까 해외에서에 대한 수주 자체가 지금 상당 부분 잡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시설 투자들이 늘기 위해서는 글로벌 경기와 상당히 밀접하게 움직이고 또한 가지 더 바로 중동계에서 많은 시설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동계에서 많은 시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유가가 상승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유가에 대한 마진폭이 확대가 돼줘야지만 투자 여력도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흔히들 사우디에 대한 손익분기점, 그 유가에 대한 손익분기점이 10 1달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그 이후에 2분기에 100달러 이상까지도 올라갔었고, 3분기 같은 경우에도 97달러, 95달러 유지를 해주고 있죠. 그럼 지금은 앞으로도 중동계 쪽에서 상당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 자체가 앞으로도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더 열어놓고 볼수 있는데요. 다만 이제 변수가 있다면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여전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미국발로 시작이 돼버리면 결국에는 글로벌적인 부분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취약점, 바로 이제 주가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또한 가지 우리가 또 후반기 변수가 될수 있는 것은 결국 이제 시설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삼성에서 지금 현재 지속적인 투자, 공격적인 투자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에 대한 부분에서도 투자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그룹 내 시설 투자에 대한 확대 자체는 주가에는 좀더 탄력적인, 긍정적인 움직임을 줄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 주가 추이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에 대한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확인해 보시면요. 자, 삼성 엔지니어링. 최근에 이제, 지금 2020년도 코로나 이후에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올랐고, 그 이후부터 주가 크게 빠지진 않았어요. 지금 19,600원대를 지금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우리 월봉을 잠깐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대형주들은 이제 월봉을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 2011년도에 17만 5천원짜리 주가 자체가 이제 꾸준하게 하락을 하면서, 현재까지 이제 내려오는 모습이었고, 자, 우리가,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 이제 탄력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우리가 이제 급락을 하게 되면 급등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니어 빠지게 되면 오를 때도 천천히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냥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도 주가 자체가 원형 항아리 패턴이죠. 하락을 꾸준하게 하면서 밑에서 이런 식으로 느긋하게 이렇게 이제 돌아서다 보니까 이런 급등이 안 나오거든요. 밑에서 이 추세만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요선 자체가 이제 120월선이에요. 120월선에 대한 10년간의 평균 종가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에 대한 업황을 봤을 때 지금은 그 업황에 대한 하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10년간의 평균 종가, 바로 이 125일선에 대한 돌파가 지금 현재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현재에 대한 경제적인 상황으로 볼 때는 어때요? 쉽진 않을 거예요.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 주가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단기간에 급등 양상을 보이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단기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좀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좀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변곡을 월봉상에서 한번 잡아본다면요. 주가가 이제 빠지면서 두 가지에 대한 변곡이 저는 눈에 띄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자, 일단 여기서 첫 번째 변곡이 발생을 했던 것 같고, 추가적인 하락 이후에 하방에서 지금 15,000원 밴드에서 또 하나에 대한 변곡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그럼 15,000원 밴드와 위에 한 27,000원에서 한 28,000원 정도 밴드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자, 그 밴드 내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여기 뒷자리를 안 봤는데도
제가 말씀드렸던 딱그 27,000원 밴드까지 올라가고 지금 주가 빠지고 있죠. 그러면 그 밑에서 물량을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얼마라고요? 한 16,000원에서 한 15,000원 밴드 정도 그 자리에서 물량을 잡아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부분으로 저는 보거든요. 자, 그러면 주봉과 일봉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봉상에서 16,000원 자리가 어떤 의미를 가졌는 자리냐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코로나 이후로 한번 크게 급등을 하면서 앞에서 매집이 돼 있던, 앞에서 박스를 이뤘던 자리를 강하게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을 실어서 올라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대한 파동이 하나의 진파동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 올라올 때, 자, 1, 2, 3, 4. 자, 네 번에 걸쳐서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거래량들이 어때요? 지금 거래량들이 여기에도 물론 많지만 하단에 있는 부분에서도 거래량이 꽤 있는 자리예요. 그럼 평균적인 가격권역에 해당하는 자리가 한 17,000원에서 한 16,000원 밴드 한요 정도 구간이 지금 형성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주가 자체가 19,000원 밴드에서 머물러 있는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 굳이 급하게 이것을 쫓아가줘야 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좀더 추가적인 부분에서 제가 볼 때는 여기 이 장기평이 지금 돌아서 올라오는 것이 121선인데 여기 이런 자리에서 하단으로,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 18,000원 전후, 18,000원에서 16,000원 밴드까지 한요 정도 구간을 좀더 하방에 대한 경직성을 확인하는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단기로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라고 봐요. 오히려 이런 대형주들은 빠졌을 때 매집이 이루어질 수 있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부분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또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요. 대신 단기보다는 어떻게 길게 보는 전략으로 대응해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성 엔지니어링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아이센스입니다. 자, 아이센스. 아이센스는 이제 혈당 스트립, 혈당 측정기로 많이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것이 아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자체를 상당히 얘기했어요. 왜 중국에 대한 매출을 얘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을 봤을 때이 혈당 측정기 같은 경우에 이제 당뇨가 이제 걸리신 분들은 매일 이거를 혈당스를 찍어봐야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이제 유럽이라든지 미국은 이제 의료 선진국이다 보니 그쪽까지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은 확실히 유럽이나 미국이 우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는 우리 이머징 마켓 안에서에 대한 경쟁이라고 봤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 대한 매출도 늘어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업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하는 과정이었는데, 다만 제 2분기에 대한 실적 리뷰를 올려놨는데요. 2분기 매출액이 618억 원. 지금 보면 전년 동기 대비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 그죠? 자, 물론 5%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상향하는 실적이 나왔는데, 자, 문제는 마진, OP가 7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6%나 줄었어요. 사실 이제 아이센스 같은 기업들도 이제 환율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 기업인데 환율을 감안하더라도 지금은 영업이익이 상당히 많이 준 거죠. 환율이 만약에 나빴으면 영업이익이 한 절반 정도 수준까지 내려올 수 있었다. 왜 이렇게 영업이익이 감소를 했느냐, 그 밑에 게 나올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매출액은 성장 흐름을 유지를 해줬다. 그렇죠. 자, 성장 흐름을 볼수 있는 거고, 자, 여기에 이 부분이 지금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점은 동사의 미국 수출액이 217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 자체가 상승했다는 거. 이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다시피 유럽이나 미국은 의료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도 이제는 먹힌다는 얘기죠. 자,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는데 왜 감소를 했느냐? 자, 크게 차이가 났던 것은 자, 자사주에 대한 상여와 그리고 송도 공장 증설의 품질 테스트. 자, 이게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6월 달에 진행을 해버리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포함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올해 2분기, 4분기까지에 대한 OP는 연속 혈당 측정기 R&D 비용, 연구개발 비용으로 증가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은 계속적으로 낮게 형성될 것이다.
자, 대신에 매출은 늘어나니까 이걸로 좀 봐줘.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총정리를 한번 해본다면, 자, 수출 물량에 대한 증가. 수출 물량이 증가를 했다는 걸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수출처가 다변화됐다는 거, 그러니까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이 늘어났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다만, 워낙 약세 기조인데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생각보다는 개선되지 않았다. 그럼 후반기에는 지금 워낙 약세 기조 이어질 건데 지금 이런 비용 처리 관련한 부분 자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영업이익만큼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가적인 부분 자체에서도 반등은 나타나겠지만 그 반등 자체가 신고가로 넘어갈 수 있는 강한 흐름 자체를 지금 현재로는 조금 기대하기는 어렵겠다. 그렇게 좀 봐야 됐고, 대신에 일정 부분까지에 대한 상승은 나타날 수 있겠죠. 왜냐, 매출액은 늘어나고 있고, 원래는 중국 일변도에서 지금은 유럽과 미국에 대한 시장까지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기업이 조금 더 캐파가 커지는 단계라고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면서 차트에는 어떤 식에 대한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센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아이센스가 최근에 움직임이 좋아요. 그죠? 최근에 한번 들어주는 움직임들이 나타났었고, 일봉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봉 보면 지금 전고점 부분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자, 보다시피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뭔가에 대한 뭐 적극적 매수를 펼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외국인들은 지금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외국인들에 대한 매수가 유입되는 게 보이십니까? 자, 양봉이 형성될 때마다 외국인들이 꽤 들어오는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 외국인에 대한 부분에서 일부는 적극적 매수를 지금 동참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기관에 대한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다? 기관이 매도를 한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고 그리고 적극적 매수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미국계 외국인일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 미국 내에서에 대한 매출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에 따른 부분에서 좀 더 투자적인 부분 자체가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추정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고, 자, 요걸 월봉으로 잠깐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면 2016년까지 좋은 모습 보였는데 이때가 이제 중국 시장이 크게 형성되면서 주가가 한번 크게 올라왔던 부분이었고,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봤을 때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를 띠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가 형성됩니다. 그럼 이 지금 현재는 이 구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상당하게 지금 돌파가 힘든 구간이 되겠죠. 그 자리가 3만원 밴드, 29,000, 3만원 밴드인데 현재는 29,000, 3만원 밴드를 어떻게 하고 있다? 강하게 돌파가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수출에 대한 다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우리가 마진 폭은 줄어들었지만 주가는 더 이상 빠지지는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윗꼬리가 달고 올라오는 이런 시점은 뭡니까? 앞에 있던 이 물량들을 어떻게 하고 있다? 물량을 소화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그럼 외국인들이 그 물량들을 소화를 해주면서 그럼 주가에 대한 상승폭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 왜? 앞에 있던 물량을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밑꼬리가 달려있던 길게 달려있던 이런 자리까지는 계속적인 물량 소화 과정이 저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현재 33,800원, 3만원 정도 변곡점이 좀 발생을 해 있는 상황인데 우선 지금 현재 33,800원 자리를 지지를 밟고 돌려내는 움직임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단기적인 부분에서 시세를 낼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보고, 자, 그러면 현재 전고점이었던 부분, 자, 요 자리 자체로 올라가면 그때는 또다시 한 번 더 돌파 자체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물량에 대한 부담감이 꽤 있어요, 지금 보면. 그죠? 그러면 지금 전고점에 있던 한 38,000, 4만원 정도까지 요 정도가 지금 현재 이 아이센스가 반등, 배팅이 나올 수 있는 그 정도 맥시멈 구간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보고요. 대신에 하단에 있던 지금 3만원 자리는 상당히 단단한 지지 권력으로 바뀌었고, 33,800원 자리도 단기적인 지지는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요 정도 구간, 33,000원에 한 4만원 정도 구간에서 박스를 좀 그리면서 움직임이
좀더 보일 수 있는 그런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그림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하단 자리를 좀 더 선명하게 그어보면 한 33,000원 밴드네요. 33,000원 밴드에서 상단은 한 40,000원 밴드 그렇게 작은 박스권에 대한 움직임으로 아이센스가 한 최대 맥시멈으로 지금은 올해 안에는 한 40,000원 정도까지 대신에 하방으로 빠졌을 때는 한 33,000원, 32,000원 정도 그 정도에 대한 움직임을 기대 한번 해보자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보실 종목은 제일기획입니다. 제일기획. 자, 제일기획 뭐 숨길 수 없는 이익 체력이라고 제목이 달아나는 레포트가 있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이제 실적은 높아진 컨센서스에 부합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광고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은 경기를 엄청나게 많이 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기 침체 국면에 들어가 버리면 사실 이제 광고비 자체가 끊겨버려요. 뭐 일적인 예로 우리가 이제 인쇄 같은 거 있잖아요. 인쇄 장비들. 그럼 인쇄를 하는 것들도 출판물이라든지 뭐 판촉물 이런 것들도 경기가 안 좋아지면 판촉물들 시장이 급감을 해버려요. 광고도 이제 마찬가지죠. 광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비용적인 부분 자체가 이제 부담이 돼버리면 광고비를 먼저 줄입니다. 그리고 인건비를 줄여버리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제일기획이 좋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좀 둘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자, 뭐 분석했던 보고서를 한번 같이 보시면 2분기 실적이 한 3,886억 원, 그 영업이익 880억. 마진율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죠? 마진율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4%가 성장을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플랫폼 중심의 디지털 매출, 디지털 매출 자체가 늘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브랜딩에 대한 부분 자체에서 강화하는 마케팅을 이루어냈던 부분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해외에 대한 부분에서 매출이 늘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북미 시장에서 크게 늘었고, 자, 중남미 시장,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까지 해외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은 상당한 성장세를 이어가는 그런 움직임이라고 좀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자, 추가적으로 이제 3, 4분기에도 좀 더 높아지는 부분들이 발생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 현재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광고에 대한 부분 자체를 감안해서 봤을 때 일단은 삼성에 대한 갤럭시 언팩 행사가 8월 달에 있습니다. 8월 10일에 있는데요. 그런 부분 자체에서도 제일기획이 한 번 더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현재 공격적인 마케팅을 계속적으로 이제 삼성그룹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도 제일기획에 대한 계속적인 재평가는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인프라 투자까지도 함께 나서면서 북미 시장에 대한 부분에서도 이런 성과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좀 더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 경기에 대한 분위기를 상당히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광고 시장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투자 심리에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그룹 내에서 수주가 현재 캐시카우 역할을 단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에 대한 하방은 상당히 제한될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3, 4분기에 대한 변화 가능성, 좀 더 우상향을 할 수 있는 그런 변화에 대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자. 그렇게 총평을 한번 해보고 기술적 분석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기획인데요. 자, 제일기획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바닥에 대한 부분, 뭐 시그널도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바닥을 지금 현재 다지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나면서 주가가 강하게 반등 양상을 보이고는 했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화면이 일봉인데요. 종목에 대한 움직임이 크게 변화가 없죠. 그러면서 기관에 대한 매수가 꾸준하게 유입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월봉으로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을 보시면 지금 변곡점이 드러나 있는데 저 하단에 대한 변곡이 다중바닥에 대한 형태가 지금 띄고 있어요. 지금 하방에서 지금 16,000원 밴드에서 상당한 다중바닥을 형성하고 난 다음에 뭐 지지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리였고 대신에 이제 상방도 그만큼 이제 막혀져 있는
쉽게 이제 돌파가 되지 않는 상방이 27,700원 밴드, 27,000원, 28,000원 밴드 정도가 지금 상방으로 인지를 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만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서 지금 추세 상승을 한번 보였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2016년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2019년도까지 상당한 추세 상승을 보였는데, 자, 추세 상승을 보이면서도 특이한 점은 거래량 자체가 크게 없었다는 거죠. 자, 그 말인 즉슨, 꾸준한 장기적인 부분에서 하방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지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다. 빠져나간 물량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에 대한 지지도 마찬가지에 대한 의미로 볼 수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움직임을 잠깐 한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자, 급락 이후에 지금 현재 주가가 급락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반등을 이제 붙여 나가는 과정이었는데, 자, 원, 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자, 이렇게 시세가 붙어서 움직여 왔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변곡을 한번 잡아 본다면, 자, 하방에 대한 지지 노선을 보일 수 있는 것이 한 2만원 전후 자리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 구간에서에 대한 부분이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전에 광고 시장이 조금 우려감이 있지만 일단은 캐시카우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북미권이나 또는 해외에 대한 매출 자체가 잡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가 여기서는 쉽게 빠지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19,000원 밴드까지 안 내려왔네요. 그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자리까지 안 내려오고 그 위에 지금 현재 이 자리 22,000원 밴드에서 지금 지지가 나타나고는 있는데, 저는 지금 22,000원 밴드부터 한 요 하단에 있는 이 자리는 매수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자리, 대신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는 그때는 대응을 하기가 조금 애매하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물론 지금 현재의 실적만을 본다면 제일기획이 좋은 실적들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전 세계가 지금은 조금은 좀 위축되는, 유동성이 좀 줄어드는 시장 안에 놓여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작정 이 제일기획이 계속적인 성장성을 보이는 것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되어 있는 양상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것들이 추격 매수로 올라타시는 것보다는 다중바닥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주가가 한번 크게 한번 흔들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적정 가격 한 2만원 전후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은 가격이 빠졌을 때 밑에서 모아간다면 오히려 나중에 업황이 한번 또다시 한번 더 확장될 때는 주가가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양상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하방에서에 대한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주가가 크게 한번 형성됐을 것 같으면 기간이 좀 더 적극적인 매수가 들어왔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 불구하고 지금 보면 주가가 상승할 때나 하락할 때 마찬가지로 뭐 기간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는 과정들을 봤을 때는 기간이 현재 적극적인 매수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상승할 때만 만약에 거래량이 많이 터졌다면 그때는 기간이 적극적 매수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은 하락할 때도 매수를 이루고 있고 상승할 때도 매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 물량 자체에 대해서 뭐 좀 더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매수를 한다고 해서 주가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렇게 봤을 때 하방에 대한 경직성만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그래서 투자에 대한 메리트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조금 떨어진다. 오히려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전고점 부근에서 한번 끊어낼 수 있는 전략으로 그렇게 좀 더 대응을 해보는 전략이 어떨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방으로 빠져서 본다면 한 19,500원에서 2만원 밴드, 상방으로 위로 높게 본다면 한 24,000원 전후 밴드, 그렇게 이제 보고 지금 현재 구간은 관망을 해야 되는 자리다. 다중바닥 찍고 반등 나오거든요. 이때는 관망에 대한 부분으로 대응을 해보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일기획까지 전체적으로 한번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을 한번 짜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매주 금요일마다 뭐 최대한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전략을 한번 짜보려고 합니다. 또 종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도 많고, 그리고 이제 실제로 종목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것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들일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군들, 뭐또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주시면 제가 좀더 참고해서 그 종목군들도 또 선별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을 괜찮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입소문도 많이 내주십시오. 전방송사에서 수익률 1위를 기록하고 현재 한국경제TV에서 베스트 전문가로 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또 베스트 전문가로 항상 선정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또 좋은 영상 내용 유튜브에 업로드 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뵙고, 가입이 궁금하신 분들은 159의 0700 계좌부활 프로젝트 선택과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자, 7월달 수고 많으셨고, 8월달에도 화이팅 하시면서 좋은 수익 거둬가시길 바라겠습니다.